상대가 그래도 다이아 티어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됩니다. 오, 여기서!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시청자 추천해주신 빌드, 노가스로 이기기입니다. 가스를 안 찍고 이기기인데, 그러면은, 생산할 수 있는 게, 탐사정하고, 광전사밖에 없죠? 고로 전진관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진짜 답이 전진관문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테크닛이 조금만 나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턴은 쿨하게 전진관문 갑니다. 어디다 지어야 되지? 여기다 지어야지. 상대는 서거전이에요. 아, 이렇게 좀 돌아올걸. 걸려버렸네요. 하지만 괜찮아. 상대가 또 미니맵을 놓쳤을 수도 있지 않나요? 놓쳤을 것 같진 않은데.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기에는, 오버로드가 도착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늦죠? 일단. 자, 일단 관문. 관문으로 수정탑을 못 깨게 지키자. 야, 너희는 전부 다 수정탑의 어장 안에 들어왔다. 수정탑, 한 수정탑의 어장 안에 사관문이. 여기서 또 한쪽 16개까지만 찍어주죠. 봤으면은, 아, 역시 뭔가 이상 낌새를 느낄 수밖에 없죠. 아, 이거 성공 실패일 각인데. 이러면은 처음에 좀 돌아가면서 했어야 되는데, 저그가 조금 뭐냐, 이게 좀 늦었으면은, 산란문이 늦었으면은 먹힐 수도 있는데, 이거 너무 빠른데요 저그가. 하지만 괜찮아요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했어. 난 찍힌다. 이런 인구수가 막혀버렸어. 인구수 엄청난 실수인데, 이런 실수를 인구수 막아버리고. 인구수라네. 어이구, 튀어. 자연스럽게 밑으로 끌자. 밑으로 와. 밑으로 일로. 좋았어, 갑시다. 쿨 돌면은 바로 가는 거야. 한번 딱 얘네 두 개 나오면은 네 개에서 갑시다. 두 개에서 가면은 잘라먹힐 게 뻔하고, 친구를 기다렸다가 나오면 바로 달립니다. 딱 나와. 오케이, 가자. 좋았어. 갑시다. 어, 저글링 뛰어가는데 엘리전 가? 지금 엘리전 외치기 전에. 오, 상대 엘리전을 노리는 것 같은데? 일단 이거 잡고, 이거 하고서 일단 쳐. 어, 상대도 이거 뭐야? 상대 이거 뭐야? 상대도 예능을 좀 아는데요? 그러면은 몰라. 그냥 이거 그냥 여기서 생산하고. 이건 풀업으로. 풀업으로 어떻게 막아, 어떻게든 막아봐야 되는데. 일단 이걸로 빼주고, 막고 있는 것 좀 빼주면서. 어, 영? 어, 이거 일단 튀어. 일단 너도 가자. 일단 이걸 이렇게 하면서. 아, 이거 갇혔어! 이런! 설마 이, 일단 깹시다. 깨고서. 아, 여기 광전사 이거 무승분할 수도 있겠는데요? 일단 이거 깨고 스포니폼부터 깨야 될것 같아.
어 이거 수비 일로 오면은 여기서 저글링 싸먹으면은 나쁘지 않죠? 저글링 수비하고 이거는 공격하고 이걸 관문을 내가 깨는 게 옳은 건가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. 얘 대신 깨줄 것 같은데. 얘 지켜라. 건물 한 개라도 있는 게 뭐 좋지 않을까? 자 일단 취소하고 튀어 튀어 튀어. 아 저기서 돈을 캐기 시작하 드론을 뽑아서 돈을 캐기 시작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. 자 이거 깨고 그래서 돈을 캐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끝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병력을 소환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는 이 광전사 하나가 지키라고 하고 갑시다. 오케이 튀어 그리고 얘는 갑시다. 과연 제가 믿는 거는 탐사정 탐사정밖에 없어. 이거 한 마리 갖고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보죠. 상대가 글쎄 엘리전을 가면 제가 수정탑을 딱 찍으면서 엘리가 안 당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저거 깨기엔 너무 늦었어. 갑시다. 가자 가자. 광전사 한두 기가 더 아쉬운 상황인데 어 아 상대 동 튀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 드론 있나 없나. 아 드론 있나 없나 제일 궁금해요. 드론이 없으면 제가 굳이 들어갈 필요 없고 드론이 있으면 망한 거고. 들어가자 비벼. 광전사 광전사 좀 점사해 주면서 지지. 네 시청자가 추천해주신 빌드 두 번째 도전입니다. 네 녹가스로 게임 이기기입니다. 이번 판은 녹가스로 게임 이기기인데 상대는 무작위에요. 방금 전판은 아쉽게 졌죠. 아 상대와 엘리전 가는 바람에 져가지고 이제 두 번째 도전인데 이번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. 역시 아까와 같이 이 빌드는 성공할라 그러면은 전진 관문밖에 없어요. 전진 관문. 자 방금 전엔 실패했지만은 이번엔 성공하리라. 상대 종족은 중요하지 않아. 내 종족이 중요하지. 그죠? 그냥 적을 아니 그냥 쭉 가자. 아 또 적이야? 또 걸렸는데? 아 하지만 여기다 그냥 짓는다. 이번엔 살짝 아까는 너무 대놓고 들켰는데 이번엔 살짝 비쳤기 때문에 상대가 미니맵을 놓쳤을 확률도 조금 있다고 봐요. 생각하기 나름이죠? 못 봤다고 생각할래? 여기다 돌아갈걸. 상대가 무작위라서 저그가 아닐 거라고 사실 조금 배제하고 그냥 정면으로 간 건데 아 하필이면 저그네요 이거를. 자 다시 시청탑의 여장 안에 다 들어간다. 그리고 서치. 오케이 와 못 봤다 이건 못 봤죠?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치를 가가지고 밥마당을 먹고 있는 거면은 못 봤을 확률이 커. 계속 동키다가 필요 없어. 이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. 나에게는 16마리의 탐사정이면 충분해. 아 봤네 지금 봤네. 들키면 어떻게 되냐 망한거죠. 들키면은 괜찮아 저에겐 한방이 프로토스 아닙니까. 또 한방에 있으니까 기다려봅시다. 생산 동동아 얘 때려. 친구 나와 좀 있으면 나오는데. 오 타이밍을 아는건지 바로 빼네요. 나올 타이밍에 맞춰서 자 갑시다. 어 지금 타이밍 지금이 타이밍인데 지금 딱 각인데 지금 각이야 지금.
지금 딱 돌아가면서 오케이 지금 깼죠? 상대 안마당 욕심내는 사이에 이러면 그냥 올라가도 돼 올라가도 돼. 이거 상대가 욕심내가지고 타이밍 나왔어요. 오오오 상대가 그래도 다이아티어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어느정도 됩니다. 오 여기서 영혼을 보고 한방 아 하지만 한 괜찮아 좀만 더 모으자. 그래도 오 여기서 모음 아직 괜찮아요. 그 드론을 조금 잡았기 때문에 아직 괜찮습니다. 아직 모을 수 있어. 이거 앞마당 때리면서 이건 제 광년사 조금 모아야 돼요. 세 개나 있기 때문에 저글링만 좀 잡아주고서 쌩까고 들어. 오 또 나오네. 이건 저글링 잡은 거는 쌩까고 들어가는 게 낫죠? 이러면 쌩까고 들어가서 그냥 쌩까고 들어갑시다. 쌩까고 여기서 좀 모으고 여기서 쌩까고 들어와준 게 나아. 상대는 안마당을 버리겠죠? 이제 여기 깨면은 튀어 항상 저는 유리한 곳에서만 여긴 제가 유리한 곳이에요. 그리고 여기 돈을 캐고서 돈 캐인 곳하고 이게 따로 있기 때문에 저글링 배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여기서 여기만 여기 아 여기 때리는 거 때리네. 아니 여기서 수상타로 막아주고 동시다발적으로 한 군데를 노려야 돼. 한 군데 분명히 한 군데는 틈이 있습니다. 그 틈을 노리는 게 내려가 좋았어. 지금이다. 이것도 생각하고 내려가 어쩌면 다신 없을 타이밍이야. 막고 있는 걸 좀 뒤로 빼주면서 싸워주면은 오 좋았어 지금 딱 타이밍이죠? 광전사 둘러싸가지고 오 여기도 판단이 나쁘잖아요. 광전사 다섯 개부터 잘라먹고서 싸우자는 건데 나쁘지 않았어. 이거 GG! 와 이렇게 해서 성공하네요. 시청자가 추천해주신 빌드 녹가스로 이기기 성공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